자, 데이식스들에게 물어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데이식스의 노래를 몰래 숨어서 듣는 남덕입니다. 사실 예전에 데이식스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여자한테 차일 때마다 찾아 들었던 노래를 보니까 다 데이식스 거였어요. 역시 이별식스. 실연당했을 때 데이식스만한 노래가 없었어요. 정말 여자들에게 대차게 차인 느낌을 너무 잘 담고 있던데 다들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특히 많이 차였을 것 같은 원필씨. 아, 많이 차였어요. 가장 아팠던 이별은 뭔가요? 꼭 대답해 주세요. 꼭 대답해 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연습생 때. 아, 우리가 같이 지내던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형들도 있었고. 근데 뭐 좀 대거 나갔던 적이 있었죠. 아, 그때 한, 예. 분위기 완전 슬펐죠. 맞아. 그때 진짜.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여기 스크린에 잠깐 떴는데. 아, 스크린이 없어요. 오, 스크린이 있구나. 아니요, 여기는 스크린입니다. 예, 네, 특별 1일 MC라고 또 종이 재질로 된 스크린을 주셨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방청객분들도 계시고. 대식이들이 볼 때 가장 많이 차였을 것 같은 멤버를 지목해달라고. 가장 많이 차였을 것 같은 멤버. 하나, 둘, 셋. 다 다른데? 지금 누구 찍은 거예요? 다 다른데? 동훈 씨는 왜? 아, 내가 나를 하면 내가 진짜 많이 차였다는 걸 막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뭔지 그게 아니지? 죄송한데 좀 집중 좀 하세요. 대식이들에게 물어봐 세 번째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데이식스를 알게 된 건 TV에서 성진 오빠가 멋진 춤 추는 걸 보고 그때부터 빠져들었어요. TV에서 멋진 춤. 어떤 방송에서 2PM의 Again and Again을 너무 귀엽게 추시더라고요. 이번 콘서트 때 그 춤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그 춤을 아직 잠깐만요. 그 춤을 여기 바로 이곳 아이돌 리그에서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 많이 할게요. 아니 그냥 해주세요. 진짜 이분은 아이디어가 확실해요. 확실하긴 하네요. 멋진 춤을 추는 걸 보고 그때부터 빠져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상균 씨의 춤을 보고 저희 노래를 듣고 한 거예요. 이건 진짜 많이 돼요. 아, 그냥 취향이 다 그쪽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네.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진짜. 엄청 어느 쪽에서요? 저쪽 그 여기 몰라요. 아니, 또 저만 또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에 오로지 성진 오빠만 보여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오로지. 예. 네. 또 떴어요. 오로지까지. 방금 떴어요. 오, 친신가를 했나 봐요. 네. 그쵸, 그쵸. 네. 아, 당연하죠. 음악을 듣고 추는 느낌이 아니라 음악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쵸, 원래 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네. 도훈 씨도 요즘 춤에 빠지셨다고 이제 방송에서 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바로 이곳에서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그 네. 성진 씨와의 약간 배틀 느낌으로 같은 네. 노래 어떤가요? 아, 수고! 와, 아, 저 네. 춤 보고 갔잖아요. 아, 아, 예. 네. 바로 카페 해야 돼요. 네. 오는 그대로 음악 스텝이 마이클 잭슨 대선배님의 스텝도 약간 보였던 것 같거든요. 스텝이 남달랐어요. 네. 사실 스텝왕도 또 원필 씨도 또 아 그러니까요. 스텝왕 집 갔어요. 네. 오늘 아 스텝왕을 집 갔구나. 떴습니다. 또 정리하라고 합니다. 네. 야, 뭐 거의 뭐 깔끔하네요. 네.